유산균, 효능과 부작용.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이 유산균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식품이 중장년층을 겨냥하는 반면 유산균은 아기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건강 지킴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틱형 포장재에 분말이 들어있는 유산균 제품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산균 제품은 흔히 제품명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람 또는 동물이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균을 총칭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유산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 증진, 면역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대표적인 효능은 면역력 증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면역 건강의 핵심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이 많아지게 되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장 속으로 침투하는 유해균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전세계 성인의 9에서 23%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IBS는 팽창, 복통, 비정상적인 배변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흥미롭게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신체의 자연적인 장, 식물 사상에 변화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치 예방. 유산균을 먹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입안에 해로운 박테리아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에나멜 또는 치아의 바깥층을 분해하는 산을 생성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충치균에 대한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해로운 박테리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유산균은 체중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관 감수성과 혈당 조절을 향상시킴으로써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유산균은 장내 세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유해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유산균을 복용한 결과 여드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 2018년 유산균을 복용한 50대 여성이 섭취 후 20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라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 후 폐혈증에 걸리고 폐혈증으로 인한 수포, 설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증받은 유산균 제품을 드셔야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